아니, 털이 어려... 접어. 그러니까 약간 이거 성... 골! 뭐야? 와... 하나, 둘... 안녕하세요. 저희는 5년차 커플 수지, 고든입니다. 사귄 지가 4년이 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이런 거 약간 필요하고요. 갑자기 하도 많이 싸우면서 맞춰 나가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없을 정도예요. 어? 궁금한 게 없다고? 같이 살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가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보니까 약간 너무 시간인 거예요. 진짜 고급죠. 막 이런 색감이 진짜 찾아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가 또 술장도 하나 사고 싶었었거든요. 맞아 맞아. 눈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와인이 이렇게 있어. 이게 제가 약간 원하는 삶이었어요. 먹어봐도 돼요? 어? 이거 유자 아닌데 수지 아니라고? 얘는 근데 되게 상큼해 보인다. 얘는 베리류야. 복분자 소스. 아 이게 복분자예요? 세상에 복분자가 또 좋습니다. 첫 번째 질문, 가장 기억에 남는 불만의 기념일을. 하나 둘 셋. 불꽃 축제. 아니 제가 불꽃축제 때 밥을 15만 원어치를 사줬어요. 코스 요리가 연계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다. 다음에 또 이거 하자 약간 이랬던 네. 기억이 있었고. 그리고 힐트까지 소스는 스탠다드 소스. 괜찮아. 근데 이것도 맛있어. 괜찮아 괜찮아. 와인뷰 일단 오아 여기 와인뷰라고 써져 있어. 어? 해봐 수지야. 그걸 꾹 누르면 우와 여기 안에 보여. 여기 이거 약간 집에서 켜놓고 싶다.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나의 최애 음주 취향은 풍미 가득한 레드 와인, 깔끔한 화이트 와인. 하나 둘 레드 와인. 사실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맞춰줬어요. 아, 오늘 두 분에게는 수진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화이트 와인을 드리겠습니다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화이트 와인. 화이트 와인. 화이트 와인. 오, 그 와인에 딱 그 적정 온도? 적정 온도. 바로 먹으면 되는 건가? 잘 먹겠습니다. 세상에 확실히 여기가 좀 와인에 어울리는 느낌이고 이것은 말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오늘 삼겹살 조져야겠다. 실험 과정을 볼 때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디자인 아니면 실용성. 하나 둘 셋. 실용성. 계속 얘기했잖아요. 디자인 예쁘다고. 저희 그럼 요건가요? 괜찮아 괜찮아. 그러면은 저희 소주 슬랫으로 바꿀게요. 실용성을 냉장고나 가전 같은 거는 뭐 하나 툭 눌렀는데 갑자기 와인 팍 보여. 그리고 애초에 생길 때부터 세상에 와인 냉장고가 붙어있다고? 아 저 약간 이런 거에 약간 또 약간 사람 정신 흘리거든요. 수지가 실용성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. 왜 오늘 우와 같이 하면서 너무 예쁘다라고 했잖아 처음에. 예쁘지. 근데 저것의 기능이 아주 엄청나지. 아 근데 두 개 다 포기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둘 다 만족하는 걸 사고 싶거든요. 이거? 이거 언제 나와요? 이번에 도전하실 칸은 행동 칸인데요. 재료를 한번 꺼내볼까요? 와 여기 소주도 있다.
어, 이거 흰별 생선이랑 연어가 있어. 우와, 꿀! 저는 약간 선택했습니다. 저는 오늘 장어요. 답 한마디만 그럼 옆에 있는 연인에게 할 수 있다면 미안해, vs 고마워. 와, 하나, 둘, 셋.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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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일단 미안할 게 없고요. 고든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은 좀 흑백 같았는데 만나고 나서 되게 제 삶이 컬러풀해졌어요. 제 머리같이. 고마워. 갑자기? 저는 고마워라고 했던 게 당연히 고마운 일이 많고 그리고 또 장어 먹게 해줘서 고마워. 준비한 재료를 모두 획득을 하셨는데요. 어허. 오늘 준비한 재료를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. 와, 세상에. 소지가 만든 복분자 소스는 얹어서 이거야? 이거야? 뭐야? 짠! 저희 4년 정도 만나가지고 취향이 맞다고 했잖아요. 오늘 진짜 그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 있던 것 같아요. 저는 하면서 아 역시 내 손에 안에 있네 약간 이런 생각 들었고 냉장고도 진짜로 이거 영상 찍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제가 찾던 스타일이에요. 이거 와인 몇 병이나 들어가요? 아 그리고 진짜 취저인 게 저는 소주 슬러시. 또 약간 우리의 로망이잖아. 소주 슬러시. 또 이 장어가 화이트만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. 사실 한국인이라면. 한국인이라면 또 장어에 소주잖아요. 고생한 부분을 위해서 고도 냉장고에서 보관해놨던 소주 슬러시. 와 소주 슬러시 와 감사합니다. 이거 이 밑둥을 쳐주면 소주 슬러시가 바로 되거든요. 와 보이세요? 짠. 아 진짜 슬러시예요 이건. 네, 어른, 그러니까 약간 이거 성인용 슬러시야 어른용이요. 진짜 너무 시원해 뭐. 오늘 레시피부터 술 소주 슬러시까지 진짜 약간 완벽. 짠.